낭만의 계절 가을, 나들이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죠. 걷기 좋고 눈도 즐거운 서울 근교 가을 여행지 세 곳입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여러 종류의 가을 꽃이 환하게 반겨줍니다. 오드리 핑크와 오드리 화이트도 너무 예쁘네요. 이곳은 개방하는 날짜가 따로 있으니 확인하고 방문해주세요. 뭐니뭐니 해도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이 핑크뮬리예요. 예쁜 꽃 구경하느라 시간 가눌 줄 모릅니다. 미리 예약하시면 무료 입장이고 주차료도 없습니다. 꼭 한번 들려서 힐링해보세요. 4km의 수반 산책로, 귀여운 토끼도 있고 꽃과 나무로 이루어진 자연 휴양지, 다양한 꽃들의 향연 자라섬입니다. 갖가지 야생꽃과 산책로가 있어요. 자라섬은 마치 생긴 모양이 자라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비가 오면 물이 불어 섬이 약간 잠기었다가 나타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남도 꽃추세 기간이어서 가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포토스팟이 넘쳐나고 핑크뮬리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중앙에는 큰 미류나무들과 버들가지 등 자연 수목원이 있으며, 강가 수변도로와 해바라기 광장, 들꽃광장, 코스모스 등 수많은 꽃과 나무들로 이루어진 자연 휴양지입니다. 포토스팟도 많으니 멋진 인생사진 남겨보세요. 멋진 강과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힐링해보세요. 파주 헤이리 마을 갔다 가기 좋은 핑크뮬리 명소예요. 헤이리 노을 숲길입니다. 총 길이는 1km, 왕복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가볍게 걷기 너무 좋아요. 계단이 아니라서 어린아이나 어르신들 걷기 너무 좋습니다. 푸른색 동산에 설치된 데크로드를 따라 정상에 올라서면 파주시 명소인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헤이리 예술마을, 체인지업 캠퍼스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핑크뮬리 명소에서 낭만 가을 여행 해보세요.